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최진기라는 분이고요. 이 최진기라는 분은 이제 스타 강사, 수능에서 스타 강사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공중파도 많이 나오시고, 최근에는 이제 뭐 실수를 하셔가지고 방송에 잘안 나오시는데, 뭐 지금 활발하게 아주 활동을 하시는 분중한 명입니다. 많은 책들을 쓰고 있고요. 뭐 유튜브나 뭐 성인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인문학이나 약간 좀 이런 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좀 독특하다. 내용이 좀 굉장히 독특하고, 뭐랄까 좀 다른 전문가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데, 약간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남들과 다른 의견을 하니까 조금 이제 달라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절대 다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좀 틀리게 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이제 좀 커지는 거죠, 그만큼. 대신 반면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생각대로 이제 정말 이 책에 쓰여진 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간다면은 그만큼 굉장히 좀 정확하고 냉철한 이제 뭔가 예측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좀 다른, 제가 수많은 부동산 책을 읽었지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온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새롭게 다가온 만큼,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우려스럽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이지 퍼블리싱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가격은 16,800원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7월 30일에 나온 책입니다. 페이지 수는 300쪽으로, 뭐 적당히 뭐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물가보다 낮다. 세 번째, 집 사기는 점점 쉬워져 왔다. 네 번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나.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2쪽입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22쪽 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저는 부동산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열설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론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게 참 처음부터 일반 다른 부동산 투자 책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 정책이 몇번 나왔죠, 현재 문정부 하에서. 하지만 그런 문정부의 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부동산 가격은 이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최진기 강사님은 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22쪽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부동산 책에서는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을 결국은 시장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하게 정책을 쓰면은 결국 시장의 뭔가 분위기는 좀 꺾일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완곡하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최진기 선생님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논란이 될수 있을 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뭐 이런 게이 책의 매력입니다. 네, 그래서 최진기 선생님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른 그 어떤 요인보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도 꺾일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페이지 73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물가보다 낮다. 실제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경제 활동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도덕 기준이 얽혀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강남, 그것도 아파트라는 대표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이제 또 굉장히 일반적인 투자책에서 하는 얘기는 다르죠. 실제로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격은 그 가격의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빨간 게 이제 강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뭔가 추이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뭐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높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의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진기 선생님은 이 그 KB 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국 주택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보다도 못 올랐다. 오른 거는 강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좀 소비자 물가보다 높게 올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물가 상승보다 뭔가 높게 물가상승보다 뭔가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다고 느끼는 것은 일종의 착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가 일단 전체 경제 활동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경제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이제 가격의 등락폭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뭐 한 달 사이에 몇 억이 올랐네 이런 이제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등락폭이 결국 뭐 몇 억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체감하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또 부동산은 도덕 기준이 얽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도덕 기준이 얽혀 있는 상품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을 투기로 삼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비난을 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뭐 천 봉지 샀어요. 그럼 저보고 뭐 나쁘다고 할 사람 있나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천 채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아, 저 사람 투기꾼이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 얽혀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유는 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재화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새우꾼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덕적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도덕적 기준이 얽혀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남, 그것도 아파트라는 대표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신문에 항상 나오는 게, 뭐, 저기,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뭐 벌교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주로 강남 막 압구정 뭐 대치동 뭐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아파트 가격 상품, 아까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아파트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다 오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실제로는 그 아파트 주택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느낀 이유는 이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의 주택 가격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강남 아파트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갔을 뿐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76쪽입니다. 집 사기는 점점 쉬워져 왔다. 다음으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말이 진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0년의 GDI와 부동산 가격을 100으로 두고 2000년 이후에 소득 및 부동산 가격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 속도보다 소득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을 또그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점점 집을 사기 쉬워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같은 일부 집들을 사기에는 더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소득을 바탕으로 한내집 마련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또. 이것도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논란에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 내집 마련하는데 뭐, 10년이 걸린다, 뭐, 몇 년이 걸린다, 뭐, 숨만 쉬고 뭐하야? 뭐, 몇년 만에 서울 아파트 살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만 계속 오르는구나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 사기 점점 쉬워져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봤더니 이 최진기 선생님께서 갖고 온 데이터인 겁니다. 이거 SK증권에서 가져온 건데 이 빨간색이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의 변화율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이죠. 보면은 소득이 더 높잖아요. 소득의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부동산 가격 그래프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도 우리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 속도라든지 그 폭보다도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가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덜 올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2000년 때보다도 2014년에 집 사기가 더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뭐 이것도, 근데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은, 이게, 뭐랄까요, 좀 통계라서 약간 좀 왜곡돼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라는 이 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소득 그래프와 이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색이 더 높잖아요. 빨간색이 소득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히려 2000년대보다 2014년에 집 사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집을 사기는 더 쉬워졌다. 물론 여기서는 이 파란색이 전국일 거예요, 아마. 강남 아파트만 놓으면 또 얘기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더 쉬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나?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변화 양상을 살펴봅시다. 다음 도표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 후기부터 김대중 정부 중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노태우 정부 당시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안정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후기부터 이명박 정부 중기까지인데 DTI 총 부채 상환 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대표되는 부동산 억제책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두노 정권만이 부동산을 안정화한 것이라면 다른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두 정권을 빼고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취한 정부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역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시대부터 박근혜 때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가라는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최진기 선생님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그 노태우 때 약간 이 꺾였잖아요, 그래프가. 그죠? 이 부분 꺾였죠, 이 부분. 네. 그리고 뭐 노무현 때 약간 뭐 약간 여기 좀 꺾이는 모습 보이고 여기 약간 연말에 좀 꺾이는 모습 보이죠? 뭐 최진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노태우와 노무현 대통령 때만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썼고 나머지는 잘 이제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완화하는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약간 일반적인 좀 상식하고 좀 다르긴 해요. 우리가 늘 정부에서 모든 정부에서 뭔가 집값을 잡기 위해 좀 억제를 많이 했다. 그리고 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실질적으로 부동산 억제책을 쓴 정부는 노태우와 노무현 정권밖에 없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각그 노태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노무현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나온 걸 말씀드려 볼게요. 노태우 정부는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산, 분당 이런 이제 일개 신도시들이 이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이때 나온 거고 또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공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제 가격이 상승이 좀 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이제 노무현 때, 노무현 정기 때는 이제 노무현 때는 DTI와 LTV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의 그런 대출을 좀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억제를 했다. 나머지 정부에서는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억제책? 이런 걸 썼다기보다는 뭔가 외부적인 경제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거지. 뭐 다른 뭐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뭐 규제를 하려고 한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 최진기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단숨에 있는 부동산 시장 독법, 부동산 시장 독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 최진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기존의 책과는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약간 조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약간 조금 위험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인다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그렇게 책을 쓰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뭐 책을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이렇게도 시장을 볼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